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공매 물건을 한번 소개해드리자. 제가 여기 나와봤는데요. 부천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신곡 본동 위치에 있는 두개동 80세대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렇게 단지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뭐 외관상 거의 타운하우스급으로 지은 현장이고요. 금액은 2억 1천만 원대부터 뭐 층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입주금은 5천이면 가능한 현장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공매 현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고, 보통 이 정도 평수면은 9천에서 거의 3억대 이상은 보셔야 되는데, 신축에다가 첫 입주 2억 1천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옆에 바로 성주산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산책하기 좋은 동네이고요. 초중고도 가깝고요. 뭐 재래시장도 도보 10분이면 가능하고, 이마트도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장 보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여기 주차도 자주식으로 120% 소화가 가능한데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주차장부터 보시고 내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주차장 있고 차단기 잘 돼 있고요. 번호 인식되면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차단기 마련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세대당 120%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는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뭐 빼주고 넣어주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일렬로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현관 보안도 잘 돼 있고요. 저쪽 끝에까지 보시면은 저쪽도 출입로가 있어서 양옆으로 출입이 다 가능합니다. 계단으로 저희 단지 앞에 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또한 이 정도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층 올라가서 기존층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5층 건물 중에 제가 2층에 나와 봤고요. 타입은 크게 두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실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괄 소등등이랑 키 큰 장 세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센서 등도 있고요. 이렇게 중문 지나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우드톤의 강마루 시공이 전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등도 이렇게 이쁜 메인등도 설치해놨고요. 전부 실크벽지로 시공해놨습니다. 사용평수는 20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3.1m 정도 되는 거실 복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부상 2층으로 잡혀 있는데 거의 1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저희 단지 앞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저층이 싫으시다 하시면은 3층, 4층, 5층도 남아있으니까는요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게 두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일자 주방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판도 잘 되어 있고,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빼곡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측판도 다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여기도 환기창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세대가 다 주방에 환기창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깨알 같은 수납장 안에 있고, 안에는 실외기실이랑 보일러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자리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다 수납장으로 배치해 놨고, 여기 식탁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용 식탁 하면 이 정도 나오겠네요. 4인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주방 거실 공용 공간 만나봤습니다. 이 옆에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2.6m에 3m 넘는 그런 안방 사이즈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창 KCC로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부부욕실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울이랑 세면대,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타일도 아기자기한 테라조 타일로 시공해놨습니다. 부부욕실이 좀 작은 감은 있지만은 메인 욕실은 크게 잘 나왔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로 메인 욕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양변기랑
이 수납장도 잘 해놨고요. 무엇보다 샤워 공간이 크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티션이랑 그레이색 톤의 원톤의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거울에 벽등, 세면대까지 깔끔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세탁실로 보셔야 합니다. 세탁기, 건조기까지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통돌이 한 대면은 옆에 위에는 수납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 따라 옆에는 작은 방인데 2.1m, 2.5m 정도 되는 방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창이 나와 있는데 복도에 나와 있는 창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복도에 있는 창이라 뭐 19번 적으신 분들은 여기 뭐 드레스룸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재 공간, 뭐 작업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2.8m에 2.7m 사용하는 중간방입니다. 방 크기 제법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CC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 예, 여기 뷰는 단지를 보고 있고요. 뭐 저쪽으로는 나무가 보이고, 뭐 단지 깨끗한 단지를 보고 있어서 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방 크기 제법 괜찮습니다. 침대랑 책상,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기존층 A타입은 보셨고 B타입, 제가 테라스 있는 타입을 보러 가볼게요. 5층 건물의 4층 B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전실은 신발장이 두 칸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 칸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오면은 뭐 아까 기존층이랑 보신 데랑 타입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탁실 마련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방들이랑 그다음에 메인 욕실, 안방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예, 거실은 살짝 줄어들었어요. 테라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짝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구조도, 주방 구조도 살짝 다릅니다. 냉장고 자리가 밑에 기존층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빼놨고요. 그리고 주방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역자 주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납장도 더 생겼고 안쪽도 여기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 깊숙한 공간까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1, 2인 식구 뭐 테라스를 진심으로 원하셨던 분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방 사이즈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침대 책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 사이즈이고요. 환기창도 크게 빼놨네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테라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막힘 없는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여기에 인조잔디나 아니면은 어닝 같은 건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크나 인조잔디 안 하셔도 되는 게 타일 시공이 기본으로 돼 있어서 물 빠지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도도 나와 있어서 식재 같은 거 가꾸기에도 좋을 테라스입니다. 네, 이렇게 부천에서 공매 물건 2억 1000대부터 하는 현장 만나봤고요. 여기는 주차도 뭐 120%에 뭐 현관 보안 등 이런 테라스 세대까지 있고요. 여기는 진짜 살기 조용한 동네입니다. 성주산 등산로도 바로 옆에 있어서 뭐 산책하시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장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문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